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 부연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부분입니다. 에어폴트의 데모 에어폴트. 그렇죠? 팝섬 네임 에비에이션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데모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젠 서버 방식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팝서버를 구성할 때입니다. 이때 구성할 때는 이렇게 데모 에어폴트라고 하는 파일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다가 이 내용을 넣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에비에이션을 이 자리에 이렇게 넣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얘는 지워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결합니다. 마찬가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얘는 또 지우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효과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할 때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이 부분만 같이 볼까요? 이 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피닉스 팝섭 PG2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 링크 얘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위로 한 건 올려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트 피닉스 PG2 스타트 링크 에비에이션 얘까지 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요만큼을 다 지워놓고 얘만 위로 뽑아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피닉스 팝섭 PG2의 스타트 링크 다음에 에비에이션 이렇게 미리 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젠 서버 방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에어폴트가 젠 서버로 워크를 돌리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이 워크를 하나 만들어 내도록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걸 좀 지워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방금은 레디스를 쓴 겁니다. 레디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전에 공부를 좀 했었죠. PG2 대신에 레디스 요걸 이용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레디스에 대해서는 또 레디스에 대한 별도의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때 시리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얘와 예, 이 한 줄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구성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다시피 어카운트 방식이죠. 어카운트 방식은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있죠. 여기에 기술된 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동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지 데모 웹의 엔드포인트만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subscribe라고 하는 펑션을 구성했는데 이게 데모 pgt pubsub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서 태어나느냐니까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닉스 프로그램에 이 데모 pubsub은 이 데모는 우리 지금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다음에 팝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컴피그 나중에 파일 들어보시면은 컴피그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컴피그에 쭉 들어보시면은 데모 팝섭 그죠? 어디 있나요? 데모 리포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네요. 예.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데모 팝섭이라는 건 따로 오니까 디폴트로 따로 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데모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할까요? 유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한다면 user.팝섭 이게 디폴트로 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픽 지정해주고 있고 토픽은 지금 현재 여기 토픽입니다. 모듈이니까 여기에 이 부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브스크라이브와 노티피케이션 맨 밑에 있는 브로드캐스트나 푸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대응 그죠?
대응하는 것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얘 이 메시지를 받는 건 누가 받나요? 메시지는 누가 받느냐니까 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는 데가 있겠죠. 얘를 호출하는 애가 모듈이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어카운트의 이 부분을 호출하는 부분,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다시 5번인가요?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하는 것이 presence index라고 하는 파일, 그죠? 모듈이죠. 모듈의 마운트에서 얘를 호출했고, 다음에 show라고 하는 이름, showEX죠. showEX의 show 모듈에서 마운트가 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얘와 얘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 지정했으면 여기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얘한테 전달되고 notification, 그렇죠? 이렇게 subscribe한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subscribe한 경우 notification이 얘한테 전달됩니다. 누구한테 전달되는지는 여러분 잘 좀 미묘한 차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모 팝스에서 팝스 토픽하고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첫 번째 지워져버렸네요. 다시 첫 번째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전달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 있죠? 얘는 지금 ID까지 같이 있잖아요. result ID까지는. 그죠? 얘는 예, show mount에 show 모듈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show 모듈. show mount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show 모듈로 전달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otification이 presence index로 전달이 됩니다. 모듈. 그죠? 그래 presence index와 show 모듈. presence index 있죠?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handle info. 그죠? show도 마찬가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show subscribe 했고 subscribe 했으니까 info 이 부분이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use updated, use deleted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 있잖아요. 여기 이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벤트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에 use update거나 use delete거나 그죠? 또 다른 게 notification 받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어카운트 부분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 어카운트 부분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그리고 에어포트에서 팝스업을 우리가 구성하는 방식 미묘하게 달라요. 그죠? 비슷한 가치만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점수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미묘한 차이점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